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와 관련해 충북의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모두 도민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도민 토론회. 문장대 하류인 신월천을 이어 달천까지 식지 않은 온천 폐수가 방류되면 생태계 교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의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원래 없던 생물들이 살고 원래 있던 생물들은 사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월천의 오염은 토사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된 상황. 괴산댐은 물이 저류돼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선수는 그렇게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또 문장대 온천 개발은 온천공이 없는 곳에서 추진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장대와 붙어있는 용화지구에서 온천물을 끌어올 계획인데 관광지 개발이 온당하냐는 겁니다. 문장대가 온천 보호지구에 묶여있는 한 지역 이기주의를 동반한 개발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이나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매우 부도덕한. 충청북도의회는 도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조합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를 이어온 긴 싸움을 끝낼 대응 방안도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편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저지 활동은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내일 임시회를 열고 환경 파괴와 식수오염 등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에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진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